네, 과학 논문 작성법 15번째 강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이 학술지의 그 논문 작성 방법을 이제 배우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박사학위 논문은 학술지 논문과 이제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은 어떻게 작성할 건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에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우리가 이제 수년간의 박사 연구를 하나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작성하는 게 이제 어려운 작업이겠죠. 네, 앞서 이제 학위 논문을 작성한 이제 선배들에게 작성 방법을 배우면 그 과정이 좀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박사학위 논문 작성 경험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정리해서 이 사이언스에서 이제 한 6명 정도의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학과는 박사 논문이 175페이지를 넘지 말아야 되며, 자, 머릿말과 부록을 추가해야 된다. 자, 일반적으로 박사 논문은 서론, 문헌 검토, 연구 재료 방법에 대한 고찰, 결과와 논의를 구성된 전통적인 학위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거나 주요 챕터를 독립적인 출판 가능한 개별 논문, 이건 이제 우리 학술지 논문이에요. 구성하고 그 앞뒤에 서론과 논문 챕터를 배치한 학술 저널 논문 형식.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전통적인 학위 논문 방식이나 아니면 그 여러 학술 저널에 보냈던 논문을 모아서 앞에 서론하고 뒤에 이제 그 내용만 추가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학술 저널 논문 형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몇달전그 중에서 이제 학술 저널 논문 형식을 선택했다. 이게 레슬리 홈즈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이제 방식으로 박사 논문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학술 저널 논문 형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서론 있죠? 서론은 이제 따로 구성을 하는데, 그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 그쵸?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학술지에 출판했던 논문을 모아서 그 장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 챕터를 구성하는 경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이 본문에, 각각의 챕터가 학술지 저널에 보낸 논문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각각의 챕터가,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참고 문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본문의 그 챕터 하나씩이 학술지에 보낸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가장 흔한 조언은 이제 오래된 논문을 보고 비슷하게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랑 비슷하죠. 그다음 여러 학술지 논문을 출판했고 이를 하나의 일관된 논리적인 스토리로 박사 논문을 재구성한다. 그렇죠? 먼저 학술지 논문을 출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구 배경을 작성하고 연구 주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연구 장비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설명 소개하고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마지막에 결론 적었다. 그렇죠? 형식이 좀그 학술지 논문과 비슷하죠? 전체적으로 한 150페이지 정도였고 실제 박사 논문 작성한 한두달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 엘리노라 트로자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이제 작성을 했다고 그래요. 자, 요거는 이제 학술지 논문 형식과 굉장히 비슷하게 박사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여러 학술지 논문을 출판했던 그 내용이 아마 본문에 수록이 되겠죠. 예, 그렇게 작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박사 학위를 받은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박사 논문 일반적으로 서론 그다음에 고유 연구 결과에 대한 네 개의 챕터, 이게 본론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요약하는 결론 챕터예요. 그렇죠? 디스커션 챕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유 연구 결과에 대한 네 개의 챕터, 이게 뭐냐면 본문인데 서론 본론 결론이니까 본론인데 본론이 그 고유한 연구 결과, 그러니까 이제 학술지에 보냈던 논문을 네 개의 챕터로 구성해서 출판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출판되었거나 투고된 연구 결과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두 편의 논문과 한 편의 리뷰 논문을 이제 작성했던 거고요. 리뷰 논문은 이제 서론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저널에 보낸 논문 하나는 이제 수정 중에 있고요. 그런 논문들을 이제 가지고 본문에 챕터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했다라는 거고요. 모든 챕터는 제목과 간단한 개요를 작성하는 걸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각 챕터가 독립된 논문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목이 있고 초록, 서론물은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성했다는 거고요. 그다음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서 작성을 하는 두 챕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개요를 작성했고, 이건 이제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특히 유용했고, 개요 작성은 그림과 함께 작성을 도왔고, 네, 그렇게 했고, 논문 그 전체 내용은 135페이지. 네, 그 다음에 뭐 수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를 했다. 에녹 줄모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례는 박사학위 논문은 출판 가능한 챕터로 구성이 되어야 됐고, 원고를 제출할 수 있을 만큼 챕터를 짧게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박사 디펜스 시점까지 챕터 전체 개요로 작성된 박사 논문이 125페이지였고, 예, 그 다음에 더 다듬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다듬어서 짧게 이제 다시 이제 편집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고 가능한 완성된 챕터를 작성하는데 집중했다. 이건 이제 뭐냐면 각그 챕터를 하나의 그 본문에 있는 챕터를 학술지에 보낸 투고 가능한 형태 정도 완성도까지 높였다는 겁니다. 모든 그래프와 방대한 표를 인쇄해서 데이터와 결과를 모아서 하나의 스토리보드에, 그러니까 그림을 다 작성해서 스토리 라인을 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서 학술지 논문을 작성했던 방식과 비슷해요. 먼저 그림을 구성하고 그 그림을 가지고 스토리 라인을 이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전략은 각 부분을 어떻게 결합하고 어떤 결과를 빼고 어떤 걸 빼야 될지 포함하고 빼야 될지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보여줄지 챕터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이런 걸 이제 구성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보완해야 될거 무엇인지 이런 거 이제 판단했던 겁니다. 전체를 작성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다는 거고요. 사라 그라뱀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는 이제 박사 논문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자, 이미 저널 투고를 위해 두 편의 원고를 작성을 했었고, 둘다 공동으로 작성을 했던 논문이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본인이 했던 거를 따로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주요 과학적 결과들을 네 챕터에 본문에 나눠서 작성했고, 뭐 그다음에 서론을 따로 작성하고 실험 방법을 그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을 따로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각각의 결과 챕터에서 고의한 결과를 입증하는 실험과 개선 경과를 보여주도록 그림과 표를 다시 구성을 했고요. 자, 논문을 쓰는 동안 각 챕터에 들어갈 내용을 암시하는 그다음에 노트와 순서들을 만들었고 연구 노트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각 챕터의 시작과 본문 전체 논문의 퇴고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작업을 180페이지 정도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4년간 박사 과정의 그 연구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작성, 박사 논문 작성은 한 6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캐서린 헤일이라는 분이 그렇게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사례는 박사 논문 작성은 연구 프로젝트 마감 이후에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박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논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는 게한 6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디펜스 전까지 2.5주간 정도 집중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출판된 논문을 박사 논문 챕터로 활용하는 걸 허용한다라고 해요. 이 대학이.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례예요. 그래서 학술지에 먼저 그 논문을 보내서 심사를 받아서 게재를, 출판이 된 그러한 내용을 박사 그 본문의 챕터에 수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언어는 학술지에 출판이 됐다라고 하는 걸 밝히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을 본문에 수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 작성하는 거는 서론밖에 없더라. 예, 그런 거죠. 예, 간략한 역사를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작성했고요. 역사적인 논문을 또 탐색해서 또 읽어야 됐고, 검토를 해야 됐고, 그렇게 서론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생각을 구조화된 텍스트로 모으기 위해서 이제 모았고요. 편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논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맞춤법, 이런 이제 온라인,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영어 이제 도움을 받았다는 거고, 최종 그 편집 작업을 했고, 모든 그림과 그 다음에 보충 자료 다 보완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200페이지 정도 이렇게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 안톤, 골로보로드코라는 분이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 6가지 정도 사례를 봤어요. 자, 뭔가 이제 공통된 내용이 좀 보이죠? 자,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차이를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자, 박사 논문은 박사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학문, 우리가 자신의 학문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필라소피라고 하죠. 그 필라소피, 자신의 학문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사학위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PhD, 그러니까 Doctor of Philosophy라고 하는데, 이 본인의 학문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물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에서 진행했던 연구 결과, 그 연구 결과를 모아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구성하신 거예요. 자, 논문의 전체 구조는 학술지 논문이든 박사학위 논문이든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그 제목이 있고요. 저자가 있고, 초록이 있고, 서론본론 결론이 있고, 참고문헌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만 주제가 여럿인 박사 논문의 경우에는 본론이 여러 장으로 구성되고, 그 본론의 각 장이 학술지 논문에서 학술지 저널에 출판된 논문의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박사학위 논문은 대부분 단일 주제보다는 다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형태가 많고, 박사 기간 동안에 다수의 연구 주제를 이제 하나씩 완결을 했을 거고, 그 하나씩 완결한 주제가 학술지에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그 결과들을 모아서 박사학위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주제로 완성한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은 본론의 각 장이 하나의 학술지 논문과 같아요. 예, 앞서 이제 그런 사례도 이제 보셨을 테지만, 박사학위 논문의 본론은 각 챕터가 하나씩 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 연구 동안에 여러 편의 학술지 논문을 발표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의 본론으로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학술지 출판된 내용은 여러분이 밝히셔야 돼요. 박사학위 과정에서 수행한 모든 연구와 모든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에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묶일 수 있어야 돼요. 자, 본론의 각 장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하나의 논문 제목으로 묶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박사학위 논문을 구성하는 일은 자신의 학문을 규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공통의 주제로 묶일 수 있는 연구 주제를 모아서 그렇게 박사학위 논문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박사 논문의 범위와 주제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박사 연구의 기간과 논문의 분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박사 연구 초기에 학위 논문의 결과를 예상을 하시고 계획을 먼저 하시고 박사 연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 논문은 여러분이 박사 과정 동안에 이제 진행하셨던 내용들과 각자 각각을 여러분 이제 학술지에 보내서 출판이 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구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학술지 논문과 전체적인 구성은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목이 있고 저자가 있고 초록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박사학위 논문의 그 본론 부분은 각각의 그 챕터가 학술지에 보내서 출판이 된 연구 성과들로 구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속한 그 이제 학문 분야에서 검증이 된 그런 내용들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구성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학술지에 출판된 내용은 박사학위 내용 이렇게 수록하실 때 출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중게재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박사학위 논문은 학술지 출판 논문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기억하시고, 박사학위 과정에는 여러 학술지 논문을 출판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 작성 과정은 제가 다 설명드렸고, 이제 마지막 강의, 진로 탐색과 어떻게 이제 진로를 개척해야 되는지라는 내용을 마지막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